가요계의 첫 발을 내디딘 다이모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차별화된 비주얼 그리고 6인 6색의 다채로운 매력을 예고하며 2024년 대형 신인의 탄생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완성형 비주얼은 물론 음악적 완성도까지 갖춘 그룹인데요. 다이몬 멤버분들 기자님들께 먼저 아까 했었던 힘찬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 위버스! 안녕하세요, 다이몬입니다. 시작 너무 좋아요, 우리. 자, 그럼 개인 인사 우리 멤버별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렉스부터. 안녕하세요, 다이몬에서 랩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몬에서 랩과 재간둥이 막내를 맡고 있는 조라고 합니다. 네, 다이몬에서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민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몬의 랩 머신 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호택을 다이몬에서 랩을 맡고 있는 태극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일본인 세이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데뷔 무대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우리 심정, 우리 소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렉스? 저부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첫 데뷔 무대 쇼케이스인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 멋진 활동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이입니다. 저희의 힘찬 포부와 자신감을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다이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거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연습한 결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무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멋지게 우리 다이몬의 단체 포토타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뒤에 박스에 놔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풀어봅니다. 우리 다이몬의 멋진 단체 사진 기자님들께 잘 담아주십사. 준비된 대로 연습한 대로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부터 시작합니다. 다이몬 렛츠 고! 예! 자, 우리 기자님들이 멋진 모습 잘 담을 수 있게 남김없이 모든 매력 전부 다 보여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좌측에 계신 기자님들께 한번 또 멋지게 매력 어필하겠습니다. 갑니다. Let's go. 좋아요. 우리 리허설 때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신납니다. 예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신 기자님들께 멋진 매력 발사!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멤버별로 개개인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몬의 민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분들은 뒤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 개인 포토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몬의 민재부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민재는 완벽한 비주얼과 우월한 유전자의 총집합체로 불립니다. 다이몬을 이끄는 올라운더형 리더입니다. 다이몬의 민재! 좋아요.
자, 정면, 좌측, 우측, 정면, 좌측, 우측 아주 골고루 멋지게 매력 발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몬의 민재! 리더 민재입니다. 다이몬의 리더 민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이몬의 세이타 나와주세요. 다이몬의 세이타 팀의 정신적 지주로 섬세한 성격을 가진 세이타는 팀 내 맏형이자 일본인 멤버입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성격으로 팀의 든든한 조력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세이타. 좋습니다. 와, 리허설 때 참은 이 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다이몬의 세이타. 자,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이몬의 히 나와주세요. 히! 랩머신으로 불리는 히는 폭발적인 랩메이킹으로 팀 내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꾸미지 않은 순수함으로 승부하는 멤버입니다. 다이몬의 히! Let's go!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렌즈에 꽉 찰 수 있게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다이몬의 히!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멤버 다이몬의 태극! TK 태극! 온앤오프가 다른 반전 매력의 소유자 TK 태극은 데뷔 전부터 될성 부른 떡잎으로 불리며 타고난 음악적 감각으로 그룹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멤버입니다. 다이몬의 태극! TK!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포즈. 네.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몬의 태그.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멤버 다이몬의 렉스 나와주세요. 렉스. 자, 렉스는 얼굴이 이게 인간계가 아닌 천상계라고 불립니다. 완벽한 비주얼은 물론 퍼포먼스 그리고 영어 실력까지 갖춘 다이몬의 완벽남으로 불리고 있는 렉스의 포즈. 다이몬의 렉스. 좋아요, 좋아요. 다이몬의 렉스. 자, 우측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멋지게 다이몬의 렉스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멤버 모시겠습니다. 막내죠. 다이몬의 조 등장! 조! 다이몬의 막내 조는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실력파 막내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밝음으로 팀 내 분위기 메이커고요. 5세대 아이돌이 그리는 막내 온탑의 결정판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 다이몬을 또 멋지게 이끌어주는 막내 온탑 조! 아, 좋아요! 와, 우리 조는 그 전에 이미 또 헤어스타일로 많은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묻어나고 있는 개인 촬영 다이몬의 조! 와, 아니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아주 여유 있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까지 우리 기자님들께 선을 보였는데요. 앉아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 다이몬만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를 우리 리더인 민재에게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재입니다. 첫 번째 미니 앨범 하이퍼스페이스는 소년들의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다이몬의 예측 불가능한 음악적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앨범입니다. 네, 그 영상도 너무 예쁘고 뒤에 이 폰트도 너무 눈에 쏙 들어와서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본 타이틀곡이죠. 아까 확실하게 어필을 했었던 Burn Up. Burn Up은 과연 어떤 노래인지 이번에는 렉스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렉스입니다. 타이틀곡이자 다이몬의 출발을 알린 Burn Up은 인트로부터 귀에 꽂히는 타악기 소리가 인상적인 힙합 장르의 곡이며 808 베이스가 도드라지는 곡입니다. 그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곡 같아요. 저 악기들이 굉장히 네. 트렌디하게 잘 섞여서.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 와, 아까 무대까지 멋지게 선보였습니다. 네. 스파크. 스파크에 대한 설명을 우리 리더인 민재에게 부탁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네, 민재입니다. 타이틀곡 스파크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힙합 R&B 곡이며 소년들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과 꿈을 향한 도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설명을 짧게나마 들으니까 다시 또 보고 싶고 뮤직비디오도 다시 보고 싶고 무대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자, 앨범 전곡도 좋았지만 저는 Burn Up, 스파크의 안무가 또 굉장히 역동적이고 정말 쉴 틈 없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안무에 대해서 Burn Up과 스파크 포인트 안무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Burn Up 안무의 포인트는 아뜨거워를 표현한 아뜨 댄스입니다. 아뜨요? 네, 아뜨 댄스. 아뜨거워의 아뜨. 네, 아뜨 댄스. 근데 대충 발음하면 또 아트. 아트도 되고 예술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좀 보고 싶은데 혹시 네. 시범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멤버 세이타가 세이타! 네, 세이타입니다. 세이타가 그러면 번업의 안무 포인트를 직접 선보인다고 합니다. 앞쪽에 서주시고요. 우리 감독님, 네, 음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세이타 파이팅!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와, 너무 멋지네요. 아우, 정말 춤이. 자, 그럼 이번에는 스파크 안무의 포인트와 네. 또 시범 좀 보고 싶은데. 네. 스파크의 포인트 안무는 네. 몸에 짜릿하게 전율이 왔을 때를 표현한 네. 정전기 댄스입니다. 정전기 댄스요? 네, 정전기 댄스입니다. 정전기 따끔따끔 하는 거. 네.
오, 그걸 또 전율을. 네. 아, 전율보다는 정전기가 또 귀엽긴 하네요. 네. 어, 정전기 댄스. 그러면 그 정전기 댄스는 누가 또 시범을 보여줄까요? 이번엔 멤버 희가. 희! 보여드릴게요. 예! 예! 희! 자, 그러면 가운데. 자, 우리 감독님. 스파크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가자, 화이팅! 렛츠 고! 예! 정정기 댄스. 와, 아, 이름은 귀여운데 또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어, 요것도 나중에 챌린지 같은 거에서 네. 포인트 따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따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비주얼, 뭐 음악, 무대 연출뿐만 아니라 제목부터 또 흥미로운 곡이 있습니다. 딸기 도둑이라는 곡이 있어요. 딸기 도둑. 네. 어, 지금 딸기철이라서 그런지 제철을 노린 것 같은데. 아... 우리 딸기 도둑에 대한 설명은 우리 TK 태극 씨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극입니다. 딸기 도둑은 아주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네,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그리고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도 되게 유쾌하고 발랄해가지고 저희 다이몬만의 살짝 장난꾸러기 같고 악동 같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버너 막 태워버리고 막 찍고 하다가 스파크 네네. 막 감전되다가 딸기 도둑 한번 들어가야 돼. 네네, 맞습니다. 한번 놔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계속 리허설 때부터 얘기했던 곡이 있어요. 다 좋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랩곡인 NWB 이 곡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서 계속 어, 듣고 싶은데 이 곡에 대한 소개는 우리 조가 한번 해주세요. 조! 예! 네, 조입니다. MWB는 힙합 장르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속삭이듯 끌어가는 특이한 곡입니다. 이 곡은 이어폰으로 들으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어, 이어폰으로 들으면 약간 우리 멤버들이 귀속에다가 속삭이듯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숨결까지 들을 수 있는 네. 아, 이어폰 꼭 필수로 착용해주시고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역시 정말 매력이 뛰어납니다. 개성 있고요.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에 대한 얘기는 우리 희가 한번 해주세요. 네, 희입니다. 1월 1일에 선공개되었던 번업이 저희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했다면 오늘 공개된 스파크는 비상하기 전을 담아낸 곡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 가려진 저희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상반된 컨셉이지만 꿈을 향한 여정의 과정으로 보시면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 이 뮤직비디오가 오. 또 흐름이 스토리가 있네요. 나름 네. 그 연습하면서의 고충과 이런 어, 이면적인 모습을 또 담아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자,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힘찬 비상이 기대되는 팀입니다. 다이몬! 다이몬이 보여주고자 하는 음악적 세계관이 뭔지 짧게나마 대답을 들으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2024년 최고의 기대주인 만큼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들이 좀 있고 또 이렇게 흥미롭게 좀 봤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심성의껏 우리 멤버분들이 답변을 해줄 예정이니까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네, 어, 네. 자 그럼 네, 기자님, 네 여기저기 계시고, 네. 아,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즈 조정원 기자입니다. 네, 네 일단은 대박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먼저 이 한눈에 봐도 지금 헤어스타일하고 지금 패션이 정말 독특하고 눈에 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 이런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본인들의 좀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아, 이런 스타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본인 주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보니까 그 아까 뮤직비디오 두 편 보니까 그 희 씨랑 그 조 씨. 좀 이상한데 아무튼 머리 헤어스타일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때마다 각각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번업이랑 스파크랑 더블 타이틀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여러
곡과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좋은데 좀 연습도 뭐 두 배로 해야 되고 준비도 두 배로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좀 퍼포먼스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헤어스타일부터 먼저 답변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조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컨셉 회의 때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컨셉 시안이 나와서 이제 딱 봤을 때 너무 특이해서 좀 눈이 갔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머리가 오게 돼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잘 소화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막상 시안을 받아보니까 좀 멋있는데 하면서 좀 거울 보면서 좀 이제 포즈도 취해보고 이제 랩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좀 자신감이 좀 엄청 생긴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아하시죠? 기자님들 다 웃으셨어요.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지금 머리가 저한테 넘어오게 됐는데 해서 많이들 빵 터지셨습니다. 머리가 폭탄도 아니고 네. 근데 직접 또 해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면 좋겠다 해서 또 익숙해지셨고 자 그리고 그 네. 컨셉을 계속 바꾸실 건지에 대해서도 네.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네, 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약간 다양한 컨셉의 엄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자면 이제 회사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사항이 협박이 아닌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거고 우리들 마인드 자체도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대로 흡수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더블 타이틀 곡에 대한 고충 뭐 이런 것들 있었죠? 네 민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저희가 더블 타이틀로 하게 돼서 약간 연습량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더 보람차고 더 앞으로도 더 많은 곡들을 더 보여드릴 테니까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배로도 뛰겠다. 네, 두 배로 한 네 배로. 그렇죠. 열정, 열정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뷔 축하드리고요. 앞에 질문이랑 약간 비슷한데 더블 타이틀 곡인데 두 개 곡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선정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겠고 다이몬의 어떤 특별한 매력을 봐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민재입니다. 일단 번업은 인트로부터 귀에 꽂히는 타악기 소리가 인상적인 힙합 장르의 곡인데요. 그만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에 더 위주가 된 곡이고 이제 스파크는 약간 평소에 즐겨 들을 수 있는 잔잔하게 즐겨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좀 이지 리스닝 곡에 가까운 그런 곡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의 다른 반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더블 타이틀로 뽑게 된 것 같습니다. 단짠 단짠. 네 단짠 그런 단짠. 느낌 정확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네, 다 한 번 해주신 건가요?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네, 걸 어떤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겠고 다이몬의 어떤 매력을 느껴줬으면 좋겠는지요? 네, 조이입니다. 이제 번업은 저희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퍼포먼스 그리고 멋진 의상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스파크는 이제 매력적인 멜로디랑 저희의 이쁜 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먼저 데뷔 소감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그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데뷔하는 보이 그룹들이 많은데 좀 그 사이에서 좀 어떤 면을 좀 강조하면서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좀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조 씨 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뭐 명칭을 좀 어떻게 불러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좀 어떤 의미를 혹시 담고 있다든지 그리고 뭐
의상을 좀 갈아입을 때라든지 준비할 때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고충이 많을 것 같거든요. 좀 뭐 몇 시간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뭐 그런 그 뒷이야기 같은 걸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렉스입니다. 일단 저희가 3년 넘게 이렇게 준비 엄청 힘들게 저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데뷔하는 게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엄청 다양한 모습 그리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 진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이몬의 강점은 한눈에 봐도 다이몬은 이제 남들과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중점으로 더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헤어스타일. 네, 두 번째 네.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명칭은 일단 스파이크 머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 머리를 하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예, 헤어쌤이 직접 해주시는데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우시고 이제 젤로 이렇게 잘 발라주시는데 네, 너무 멋있어서 맨날 헤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의상 갈아입을 땐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네, 조입니다. 의상 갈아입을 때 이제 상의를 이제 잠깐 벗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이제 한번 벗으면 이제 부러질 것 같던 머리가 이제 다시 뿅! 다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만큼 탄력 있게 네,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좀 네, 저희도 신기했습니다. 벗는데 옷 다 찢어지는 거 아닌가? 네, 저희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 이렇게 혼자서는 절대 못 벗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역 네. 이 머리가 또 팀워크를 위한 하나의 또 매개체가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자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신동화 김지영 기자입니다. 먼저 데뷔 무대 정말 인상 깊게 봤고요. 네, 그리고 엄청난 퍼포먼스와 그 강렬한 힘이 느껴져가지고 예,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명 어떻게 다 이렇게 완진나무처럼 생겼는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볼게요. 먼저 데뷔라는 네. 것이 사실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수한테는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 뭐 즐거운 기억도 좋고 아니면 힘들었던 기억도 좋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섯 명의 나이 차가 갭이 다섯 살이더라고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하고 적은 분하고 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나? 이게 사실 팀워크를 이룰 때 서로 소통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 차 때문에 세대 차를 느낀 적은 없나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앞으로 그 다이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뷔 에피소드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춤을 못 췄었는데 실력이 정말 안 좋았었는데 그때마다 민재 형이 옆에서 하루 종일 잡아주면서 춤 연습을 엄청 시켰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항상 민재 형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리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막내인데 이제 맏형인 세이타 형이랑 민재 형이랑 이제 다섯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제가 좀 개구장이고 이제 장난꾸러기다 보니 형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이제 좀 어른이니까 어른의 이제 눈빛으로 이제 저한테 아 알겠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받아줄 수 있지 네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형들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맏형으로서 약간 막내가 생각보다 엄청 성숙해가지고 막 혼자서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사실 손이 별로 안 갔어가지고 좀 멋있는 동생 같습니다. 딱 스타일도 딱 잘 소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이몬의 태극입니다. 네, 세 번째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다이몬의 수식어가 앞으로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다이몬이 한결같은 그룹으로 좀 평생 남았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몬 이 저희 자체가 솔직히 좀 많이 볼 수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옷도 그렇고 노래도 조금 다른 보이그룹 분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위기를 좀 계속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데뷔 지금 한 시점부터 계속 몇 년 차가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이 이끌어가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셨을 때 다이몬은 한결같은 그룹이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게 그런 수식어가 네,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네, 한결같은 다이몬이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른 기자분님들 네, 질문 이쪽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전환 베일리의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뷔 너무 축하드리고요. 안무 퍼포먼스가 두 곡 다 매우 강렬하고 막 멤버들 올라타고 그런 안무가 있던데 뭐 어떻게 연습했는지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다시 헤어스타일을 꺼내서 좀 그런데 그 K-pop 팬들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분들 아니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헤어스타일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분들에게 본인들이 어떤 매력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팬들 그렇게 헤어스타일 때문에 오신 분들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 두 타이틀곡이 하나는 강렬한 힙합 하나는 이지 리스닝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 힙합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래서 그룹이 좀 전반적으로 힙합을 베이스로 하는 그룹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제가 답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높은 퍼포먼스 비하인드는 일단 처음에 이제 번업에서 이제 조가 물구나무로 서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내려놓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 진짜 그거를 한 2, 3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저희가 연습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면서 영상도 많이 찍었었는데 조 막 넘어지는 막 영상도 있고 막 별의 별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크에서 제가 점프하는 영상 막 영서형이 이제 희형이랑 세이타 형이 손을 딱 잡아주고 제가 점프를 하는데 그것도 진짜 200번, 300번 하면서 형들 막 멍도 들고 하는데 항상 형들 미안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점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완벽한 고난이도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단 저희 헤어에 사실 부끄럽지 않고 되게 당당하게 저희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특별한 헤어가 와도 저희는 최대한 다 소화를 해서 이제 앞으로 조나 희가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었어도 저희는 많이 다 소화를 해서 앞으로도 더 특별한 헤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오 그러면 이제 정해진 멤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멤버분들도 어떻게 스타일이 변신이 될지는 계속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정말 근데 제가 봐도 스타일이 너무 개성 있고 유니크해서 뭐 앞으로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지도 음악 퍼포먼스 뭐 음악적인 거 말고 안무적인 거 말고도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저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면 네, 많이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다 네,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그 일본이랑 미국에서 춤 유학? 또 다녀오셨다고 하는 점이 좀 특이한데 굳이 그렇게 유학까지 갔다 오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점을 좀 배우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돌 데뷔를 꿈꾸면서 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룹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룹이 되고 싶은지 좀 목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답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미국 유학을 왜 갔는지에 답변 드리면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저희끼리 연습실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안무를 맞추고 이제 월말 평가를 했었는데 그 월말 평가가 약간 대표님이 아쉽다 뭔가 너희만의 춤 스타일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처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저희끼리 네 엄청 수업도 받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너희만의 색깔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다시 미국으로 가라 해서 미국 가서 진짜 매일매일 수업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저희만의 색깔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저희는 어떤 그룹이 되고 싶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한 명 한 명마다 무조건 다 색깔이 있는, 누군지 다 기억이 나게 나는 그룹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의 색깔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롤모델 그룹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뭐 편하게 멤버들끼리 얘기하면서도 좋아하는 뭐 롤모델이나 개개인적인 롤모델도 있고 그럴 텐데 혹시 롤모델 그룹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중에? 일단 저는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을 진짜 존경하고 네. 그리고 또 있으면 다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저기 조우부터 이렇게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저는 NCT 선배님 엄청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엑소 선배님들 진짜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에이티즈 선배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선배님들을 다 존경하지만 제가 처음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B2B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BTS 선배님이 무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쟁쟁한 멋진 선배님들인데 그분들 못지않게 또 멋진 활동을 해서 좋은 시너지가 나는 K 열풍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몬에 대한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폭발적인 열정으로 음악적인 창작의 정점을 향한 도약 출발을 시작한 다이몬의 첫 미니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데뷔 무대를 기자님들에게 보여드리기까지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리허설도 정말 꼼꼼히 정말 쉴 틈 없이 리허설도 계속 했는데요. 다이몬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기자님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일어나서 네. 개개인적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렉스부터 한 명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의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관심 있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이입니다. 대중 여러분들께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다음이 궁금해지는 다이몬과 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히! 네, 오늘 쇼케이스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쇼케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넘치고 끼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이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극입니다. 여러분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저희 다이몬은 이 무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재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점차 증명해낼 테니 앞으로 다이몬이 그려나갈 다양한 순간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힘찬 단체 인사로 마무리 임팩트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 위 버스! 지금까지 다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쇼케이스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